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있는 무궁화당 이인숙입니다. 오늘 이 촬영을 하게 돼서 뭐 굳은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제 모든 거를 신령님의 접신 받아서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운년의 하반기에는 삼재가 있는 뱀띠도 괜찮고요. 상반기에는 뱀띠, 닭띠, 소지가 좋지 않지만 근데 해운년의 하반기에는 뱀띠나 닭띠가 일이 좀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러면 뱀띠랑 닭띠 중에 좀 더 좋은 띠 하나만 딱 꽂자면 무슨 띠가 있을까요? 뱀띠가 더 좋습니다. 뱀띠? 아, 예. 그러면 선생님 뽑아주신 하반기 들어갔는데 1등은 이제 뱀띠로 뽑으셨는데 네. 뱀띠들의 선생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뱀띠들 나이대가 있잖아요. 네. 좀 나이대별로 좀 운세가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32세는 하반기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운기가 내년을 바라보거든요. 동지달이면 내년이고요. 그 전에 10월이 지나고 나면 동지달부터 일이 풀리는 형국인데 직장이나 혼인, 집문서 잡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으나 투기는 손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44세 분들인데 이 나이에 4가 2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건 또 아닌가요? 44세라 그래서 다 나이가 죽을 사자라 그래서 안 좋다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재작년 그렇게 41 접어들고 42부터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삼재에 연루돼서 3년을 곱게 나가야지만 되는 게 삼재거든요. 제가 볼 때 섯달이 되면 45을 바라봅니다. 45을 바라보는 해운년에 올해 몸에 좀 흉부를 갖거나 좀 흠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운이 알군이 많이 치진 않습니다. 날삼재 때. 그리고 쉬운 일곱이 되는 뱀띠의 삼재분들은 문서나 변동수나 집문서나 또 땅문서나 아니면 변동수가 많습니다. 매각이나 매입을 할 경우에 아주 좋은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이제 올 동지달이면 내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뱀띠들이 돼지다리 좋지 않습니다. 양다리도 좋지 않고 토끼다리도 좋지 않아요. 유독 그 달만 피하고 나면 문서를 지는데도 실수가 없을 것 같고 변동수가 있어도 큰 실수나 손재가 없을 것 같습니다. 68세 이제 69세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건강이 운기로 보나 사람들의 그 기로 보나 개개인마다 틀린 부분이 있지만 통합으로 본다면은 69세라 그래서 다 나쁘진 않습니다. 3, 7, 9가 성주예요. 3과 9는 걸림 성주가 분명하고 7은 본인 성주거든요. 성주는 뭐냐? 예를 들면 손주를 본다든가 또 문서를 진다든가 또 혼인을 한다든가 해서 3, 7, 9가 성주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상으로 보면 일곱이 성주가 맞지만 셋과 아홉도 벼슬운도 있고 운기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십이 하나 또 성주가 될 때 운이 뒤집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제자님들을 한 번씩 찾아가서 문의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뱀띠분들은 이제 가정적으로 30대에 있는 분들이 이별수가 많이 지금 방문으로 와서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의 이별, 아니면 남친이나 여친하고 이별, 아니면 직장의 변동, 그리고 하는 것마다 안 돼, 몸이 좀 아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족도 고생을 하시고 몇 해 고생을 하셨으나 날삼재 때는 크게 본인들한테 애군이 치지는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올해 해운년의 하반기까지 좀 열심히 살아주시면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